DC 코믹스 유니버스 결정체 저스티스 리그. 2017년 처음 개봉했지만 당시 처참한 기록을 남기며 배급사 워너브라더스에게 비운의 역사를 만든 작품으로 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재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뭔가 만들다만 영화 같다는 평이 많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진 것엔 남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메가폰을 잡았던 감독 잭 스나이더의 딸이 영화 제작 도중 사망하게 되는 가슴 아픈 사건으로 감독이 영화에서 하차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영화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잭 스나이더 감독이 새로운 촬영본과 미사용분들을 종합해 재편집을 거쳐 감독판인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로 돌아온 것입니다. 공백이 생긴 빈자리에는 어벤져스 1, 2편을 담당했던 조스 웨던 감독이 앉게 되었는데 그는 잭 스나이더의 작업물을 25%만 사용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재촬영과 CG를 통해 기존 작품을 거의 갈아엎는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영화에는 스나이더 감독의 이름이 올라가긴 했지만 조스 웨던 감독의 작품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여하튼 제작사 워너브라더스가 2019년 말 잭 스나이더에게 다시 재작업을 요청했고 이 새롭게 탄생한 감독판은 무려 242분, 약 4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러닝타임을 자랑하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은 슈퍼맨이 죽고 난 후 지구의 마더박스를 차지하기 위해 찾아온 빌런 스테픈 울프와 파라데몬 군단을 저지하기 위한 히어로들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습니다. 총 6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 영화는 기존에 밋밋했던 캐릭터들에게 각각의 서사를 주입해 더욱더 몰입도 있게 만들어냈고 기존 지루하게 느껴졌던 전투씬은 더 세밀하고 히어로들의 특징을 잘 나타낸 액션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악역인 스테픈 울프의 등장 장면은 전작과 다른 캐릭터로 보아도 될 정도로 비주얼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해당 작품은 현재 HBO Max를 통해 공개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기에 통신사 기반 플랫폼과 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개별 판매 영화로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과거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뜻이 100% 담긴 영화로 새롭게 돌아온 잭 스나이더. 다시금 DC 마니아들의 열광을 사고 있는 그의 저스티스 리그. 과연 전화위복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